이번에는요, 우리가 했었지만 오늘은 이제 복습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트윈을 했을 때 대부분 트윈이라는 것은 쉐이프 트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쉐이프 트윈은 사실 잘 안 써요. 아주 특수할 때 말고는 잘 안 쓰고 90% 이상이 클래식 트윈에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식 트윈이나 앞으로 배울 모션 트윈을 하는 건데 모션 트윈은 조금의 문제점이 있어요. 정교하게 작업할 때 지장이 수정할 때 수정이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클래식 트윈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액션 스크립트 2.0. 자, 점의 중심점의 위치, 중심점의 위치에 대해서 중심점의 위치에 따른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알아볼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괜히 한번 해보겠는데 렉탱글 프리머티브라고 우리가 있어요. 요걸로요 링크가 붙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른데 일단은 모양 먼저 만들어 보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자, 사각형 만들어 보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만들고요. 자, 만들고 나서 링크를 끊어요. 컨스테인이라고 부르나요? 락 코너 레디어스 컨트롤스 투 원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50 이를테면 이쪽에 50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곳에만 100 해야 되겠다. 200 할까? 200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우리가 언제든지 줄 수가 있고요. 해놓고 나서 아 뭐 후회된다?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리셋이라고 있어요. 리셋이라는 영어 글자 있죠? 리셋이라는 영어 글자를 누르면 초기화돼요. 그래서 다시 하셔도 돼요. 예,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얘를요. 심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특이한 경우 말고 평범한 경우에는 심볼 등록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송편 같아서 송편이라고 할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꼭 그 꿀 들어있을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정렬을 하고요. 자, 중심점이 현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중심점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어요. 눈으로 빤히 보이실 거예요. 눈으로 빤히 보여요. 이 중심점이 이때까지는 중심점을 안 만지고 돌렸거든요. 안 만지고 돌리려면 50번 누르고 F6에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에 뭐 CW나 또는 CCW 몇 바퀴만 해주면 자동으로 해결되죠. 이렇게 해결되죠. 이렇게 해결돼요. 근데 레이어 2번을 만들게요. 레이어 2번을 만들고요. 레이어 1번은 삭제하세요. 레이어 1번 버릴 수도 있죠. 버려도 우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불러다가 끌어다가 다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불러서 다시 끌어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크니까 약간 축소하고요. 위로 올리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줄게요. 자, 중심점이 스테이지 중앙으로 오도록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옮겨야 돼요. 눈짐작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좀 더 축소해야 되겠다. 자, 스테이지의 중앙에 오도록 해줄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 중심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을 해야만 이 툴을 사용해야만 중심점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중심점을 이동하려면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툴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 무슨 가구가 고장났다. 그러면 가구가 어디가 고장났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필요한 그 고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도구를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어떠한 무엇이 고장, 수도가 고장나면 무슨 도구가 필요하고 문짝이 고장나면 무슨 도구가 필요하고 그러죠? 중심점을 빼려면 프리 트랜스폼 이게 도구예요. 우리 집에서 가구 고장날 때 고치는 도구랑 똑같은 거예요. 툴이 툴이 한국말로 도구예요. 도구. 우리 가재도구 고칠 때 도구. 그래서 툴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중심점을 뺄 수가 있어요. 중심점을 빼고요. 아까랑 똑같이 F6에 클래식 트윈에 CCW나 CW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중심점 이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그죠? 결과물이 완전히 생각한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지죠? 중심점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